안녕하세요, 푸베입니다. 우선 만명 구독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와 Q&A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이벤트를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약 4일 전 콩콩이 샤코 이 영상에서 그 영상이 네, 일단 끝나고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Q&A 제가 공지 곧 영상을 구독자 1만 명을 올렸었습니다. 달성할 이벤트 목표였습니다. 영상.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괜한 어그로를 통해서 쓸데없이 구독자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독을 하더라도 이벤트 끝나면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지 영상에서는 10분을 뽑는다고 했는데, 5분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분을 뽑아서 문화상품권 만원권씩 한장 나눠드릴 거고요. 댓글은 총 351개가 달렸네요. 그럼 댓글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이 안 적혀 있는 그런 댓글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유키아침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형은 랭크할 때 버벤에 탑에서는 주로 우르곳이나 사이온 정도 배나고 있어요. 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피점지지 보시면은 픽률이 있을 거예요. 그 픽률 통계를 보고 상대하기 제일 까다로운 챔프 순서대로 배나는 편입니다. 정준수님 샤코 리워크 혹은 버프가 된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박스 W에 체력 또는 탐지가 되면은 박스의 맷집이 약해지죠. 그런 판정을 개선을 원하신다고 적으셨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버그들이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버그가 있죠. 샤코 디시브 평타 모션만 나가도 은신이 풀린다거나 박스의 타겟팅 문제라던가 뭐 되게 많죠. 일단 버그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혹시 리워크가 된다면 박스 겹쳐지는 거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분. 탑이랑 서폿을 하시는데 초보 팁이 있을까요? TV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일단은 기본기가 돼야겠죠? 저 기본기는 거의 제 인벤 공략글이나 강의 영상들 참고하시고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탑샤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스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박스 개수 늘리면서 상대가 어느 무빙을 하고 어떤 무빙을 하고 어떤 습관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박스에다가 응용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테리아님, 아군이 오래 입힐 때 반간 사코를 하나요? 본인 여자친구 니콩인가요? 마지막에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아군이 오래 입힐 때 반간 샤코를 하나요? 주로 오래 입히라기보다는 상대 원딜이나 주요 딜러들 무조건 암살해야 될 때, 암살만 해도 1인분을 할 때, 그때 반간 샤코를 하고요, 주로. 상대 원딜이 뚜벅이거나, 이럴 때. 그리고 서포 샤코 할때 유성은 별로인가요? 원래 유성 씁니다. 유성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박스나 궁 분신 평타나 폭발에도 콩콩이 들어가나요? 폭발에만 들어갑니다, 콩콩이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다음 분, 유성재님. 탱샤코 서폿은 별로인가요? 탱샤코 서폿 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탱 서폿 샤코로 마스터까지 가신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제 스타일에 안 맞을 뿐이지, 쓸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안 쓰지만. 축하드리고요. 공주형님. 네, 없어요. 네, 핑타님, 포베님 미드샤코 괜찮나요?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좋은 순위로 따졌을 때 정글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서포트,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탑순으로 좋습니다. 미드는 그나마 할만해요. 탑에서는 이제 브루저나 탱커들이 많이 나와서 킬각 하나하나 보기가 되게 힘든데, 미드는 오히려 7레벨 구간 때 리볼버랑 Q3렙 찍히는 타이밍 있죠? 그때 솔킬을 한 번만 따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라인전 진짜 편합니다. 상대가 쉽게 박스 의식해서 앞으로도 못 나오기 때문에. 아, 효원님 명령 축하드립니다. 이제 탑보다 서폿이 나은가요? 탑은 제가 탱탱한 애들이 못 버티겠어요. 이제 좀 전에도 말했는데 탑보다 서폿이 낫다. 그리고 탑은 탱커 때문에 탱커를 잡기가 참 진짜 힘들어요. 샤코로 이제 7시즌 같은 경우는 마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탱커 상대로 할만했었는데 이제는 마간 세팅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아무래도 샤코 가면 쓰고 방송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샤코 가면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피지궁도 타이밍 맞추면은 피해지나요? 피지궁 같은 경우는 그 챔프 오른쪽에 그 챔프 유심히 딱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타이머가 딱 들어있거든요. 그거 보고 딱 1초 때 맞춰서 공 쓰시면 됩니다. 피하기 쉬워요. 200판 채우고 심리수사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영상 보내주세요. 탱커 상대할 때 룬 뭐가 가장 좋은가요? 감전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수학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학이 약간의 변경이 생기면서 그 박스에도 이제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라인에서 정글로밖에 안 쓸 것 같아요. 이제는 조경호님 닉네임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그 포베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제 닉네임이 샤코포베잖아요. 자, 이게 원래 뜻은 포베가 공포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원래 발음상으로는 포브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감이 안 좋아서 포베라고 읽었던 거고요. 네, 뜻은 공포라는 뜻이 있어요. 제 주력 스킬인 박스 스킬이랑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제이님 샤타 vs 포베 외모 대결 승자는? 이거는 여러분께서 댓글로 투표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샤코 시작한 계기, 샤코를 하게 된 이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샤코를 시작한 계기는 유튜브에 뿌르로세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뿌르로세님의 AP 샤코 매드무비를 보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샤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2년 반 조금 됐죠. 뿌르로세님 통해서 했습니다. 오픈. 네, 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15분. 이메일을 안 적으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15분 뽑았습니다. 댓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고대님. 이분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서포트 샤쿠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서포트 가실 때 자주 배나는 챔프. 저는 주로 알리스타나 잔나 정도 배나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같은 경우는 유지력도 유지력이고 여진 때문에 잘 안 죽더라고요. 심지어 6렙 이후에는 궁 때문에 공포도 풀리고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그래서 알리를 배나는 편입니다. 잔나 같은 경우는 잔나 실드도 그렇고 W도 그렇고 상대가 더 견제가 셀 뿐만 아니라 그 잔나 궁 쓰면은 박스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 변하고 있고요. 샤코 컨텐츠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냐? 이런 거는 조금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약팔이가 돼요. 이게 약팔이도 약팔인데 성능이 안 나오는
그런 템트리는 좀 안 하고 싶어요. 딱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탑이랑 서포트할 때 어려운 챔프 공통적인 건데 상대가 유지력 좋고 라인 푸시력 좋고 이러면 힘들어요. 템트리는 여기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더보기 보시면 후배 시즌 9시즌 아이템 정보 룬 정보 해서 인벤 링크가 띄어져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세요. 형 영상 보면은 AP 샤코가 더 많은데 AP 샤코를 AD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유는 좀 간단해요. AP 샤코가 AD 샤코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크게 이유가 없습니다. 네, 티어 올리실 거면은 AD 샤코 하세요. 니코 할 생각 있으신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조만간에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서포 샤코 하실 때 부정적인 팀원들 어떻게 꼬셔서 게임을 하시나요? 부정적인 애들 그냥 차단하고 하는 편이고 제가 유튜브를 2년 동안 하면서 샤코 인식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덜한 편인데 그때는 진짜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샤코 정글 샤코가 아닌 라인 샤코를 픽하면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적 검색도 전적 검색인데 승률이 제 계정 거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승률이 잘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승률을 거의 70%대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본캐에서도 다이아 4티어까지 승률 70%로 올라왔습니다. 네, 승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장분의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총검 무라마나 쓰시던데 요즘은 안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탑샤코는 감전 말고 다른 건 안 드나요? 네, 감전이 좋습니다. 무조건. 총검 무라마나 예전에 7시즌 때 다이아 2티어 구간에서도 주력으로 썼었고 충분히 그때는 효율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초반 단계에서 거의 게임이 끝나버려요. 총검 무라마나 띄우려면은 게임 시간이 거의 25분 정도가 걸리는데 암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띄웠을 때. 근데 그 띄우기까지가 정말 힘든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안 그래도 초반에 좀 약한데 샤코가. 그리고 사각입니다. IQ가 몇인가요? 따로 재본 적은 없습니다. 샤코 서폿이나 탑 전부 솔랭에서 하고 계신가요? 일반에서도 합니다. 일반에서 더 많이 해요. 요즘 랭크보다는 일반을 더 많이 합니다. 라인 샤코를 올렸습니다. 혹시 탑 샤코 할 때 2선마 하는 경우도 있나요? 무조건 2선마 무조건은 아니고 탑 샤코 한 10판 하면은 한 판 정도? 네, 탑에서 가끔 유성을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드냐면은 상대가 견제력이 더 세거나 견제력이 좀 세거나 그럴 때 라인전 이기기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블라디 같은 카운터가 나왔다거나 케넨이나 제이스 같은 애들 티모 같은 애들 그럴 때 가끔 드는데 가끔이요 가끔 감전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반반 파밍하고 싶으실 때 2선마 추천드립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반반 가기 좋아요. 쫄킬 따기는 좀 힘듭니다. 샤코 할 때마다 뚝배기 살아있나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보면 아시겠죠? 서포 샤코 심화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 영상 찍을 생각이 있나요? 준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다른 챔피언을 샤코만큼 했다면 더 높은 티어에 있을 것 같나요? 아닐 것 같나요? 근데 저는 샤코로 충분히 높은 티어에 한번 머물렀던 적이 있어서 저는 샤코가 아니었으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좋아서 즐기고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티어를 올린 거지 재미가 없었다면은 티어는 못 올렸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계정 샤코 해볼라 그러는데 Q텔포는 Q랩 몇 대부터 가능한가요? Q 이제 4렙부터 가능합니다. 텔포 차장시간 줄어서 QW 하면은 적은 박스를 볼 수 없는 건가요? 박스는 보입니다. QR 하면 적은 R만 보이나요? 네, 분신만 보입니다.
유튜브로만 보는데 평소 몇 판마다 이렇게 설계랑 딜 계산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판마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보통 유튜브는 잘 된 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못할 때도 많습니다. 최근에 생긴 포비닝 캐릭터 말고 여자 샤코나 일러스트 같은 거 직접 그리시나요? 아,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 최근 푸사 같은 경우는 최점에서 받은 거고요. 보통 커미션을 제가 신청을 해서 받는 편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서포트 샤코 하실 때 유성이 좋으신가요? 콩콩이가 좋으신가요? 베이스는 유성으로 쓰고 있는데 콩콩이를 쓸 때가 언제냐면은 이선마를 할 때. 이선마를 할 때 콩콩이랑 시너지가 좋습니다. 특히 상대가 모르가나 할 때. 블랙실드 때문에 공포가 잘 안 걸리거든요. 원래 이 스킬이 지금 물리 데미지라서 모르가나 연먹이기 참 좋습니다. 이 던졌는데 블랙실드 키면은 속으로 웃고 있어요 저는. 샤코 걷는 모습 리메이크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체 왜 했냐? 샤코 약 올리기에는 좋지만 샤코보다 훨씬 좋은 애 많은데 왜 샤코 하냐고요. 샤코보다 약 올리기 좋은 챔프가 있나? 문사는 필요 없고 메일로 집 주소 보내달라고요? 아, 이 사람아. 절대 집 가서 특배기로 저한테 당하신 피해자 중 한 분이신가? 예,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샤코를 플레이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냐?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를 좀 빡치게 하는 게 제일 승률이 잘 오르더라고요. 많이 해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굴리면서 약 올리면서 빡치게 하면은 더 좋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샤코로 잘하시던데 혹시 티모나 카사딘 이런 애들도 잘하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샤코밖에 없습니다. 샤코처럼 상대방 완전 빡치게 할 수 있는 챔프가 더 없을까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렌즈 상대로 더 졸렬하게 이기는 방법? 이선무밖에 없어요. 근데 렌즈 상대로 졸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렙 설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많이 돌려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일 잘 걸리는 위치를 짠 거죠. 아무래도 제일 잘 걸리는 설계 방법을 쓴 거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디테일하게 챔프 상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지드 같은 경우는 라인 쪽에다 하나, 우리 쪽 미니언 쪽에다 하나 박는다든지 이런 것들. 샤코를 몇 판이나 하셨나요? 제가 일반 게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다 세보진 않았는데 7시즌에만 랭크 한 1000판 이상 정도 했고요. 이번 시즌은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랭크를 한 200판 정도. 제가 서포트 샤코로 설계를 하려고 하면 티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다 알고 대비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는 상황 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패턴을 여러 가지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설계 패턴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디테일하게 따지자면은 그렇게 본인이 플레이를 하면서 이 위치라든지 뭐 잘 걸리는 위치라든지 잘 안 걸리는데 상대가 들어와서 테러를 막게 되는 상자 위치라든지 라인 관리 하다 보면은 라인을 밀었을 때 설계를 해서 라인이 당겨졌을 때 상대방이 라인을 밀고 오면서 그 미리 설치했던 박스가 테러를 받게 되는 그런 설치. 그런 게 제일 좋거든요. 테러 설계가 되면은 2단 공포 걸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해보시는 게 다릅니다. 솔직히 사이코패스 테스트하면 어떻게 나오시죠? 안 해봐서 모릅니다. 만약 샤코가 리메이크 되면 생겼으면 하는 스킬? 그냥 이 스킬이나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스킨 너무 쓰레기예요 지금. 거지 같은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슬럼프나 연패에 빠졌을 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리플레이 돌려보거든요. 리플레이 돌려보다 보면은 자기가 죽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솔로킬을 따는 장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가 피드백이 되면 저는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게임 끝나면은 바로 큐 돌리시잖아요. 3연패를 했을 때 바로 게임 돌리지 마시고 리플레이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처음 샤코 할 때 누구 보고 배우셨나요? 거의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도 하고 중간중간에 핑크와드 영상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핑크와드랑 저랑은 약간 스타일이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핑크와드 같은 경우는 박스 쪽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발군이거든요. 같은 샤코 유저가 봐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퇴로 박스 설계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찍어 누르는 걸 좋아해서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샤코 말고 다른 챔피언을 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직까진. 샤코로 초반 게임 망했을 때 AP로 중후반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근데 망했을 때 AP 가시면 안 돼요.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망하셨으면 AP템 더 올리는 것보다 AD템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암살에 기여하거나 아군 딜러에게 박스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야지. 어중간하게 AP로 가시면 딜로스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안 돼요. 벨트까지만 가시고 물관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에서도 샤코 같나요? 아니요. 목소리가 상당히 개구쟁이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93년생입니다. 저 4월 22일에 군대를 가는데 그 전에 1주년 기념 이벤트 하는 거였죠. 며칠인지 까먹었다고. 이번에 저희 방 매니저인데 4월 22일 날 군대를 가신다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1주년 1년 기념? 2주년일 텐데? 매니저 맞아? 2주년은 1월 18일입니다. 2주년 때 뭐 할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롤 하다가 상대가 친추 걸어서 욕하거나 현피 뜨자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친추는 제가 웬만해서 잘 안 받아서 이런 거나 당하진 않았는데 인게임 안에서 집주소를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상대가. 그런 경험은 한 네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집주소 물어본 거. 풀영상도 한 번씩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풀영상 이제 안 올릴 겁니다. 유튜브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실에도 사이코패스 같이 행동하나요? 아닙니다. 샤코 스킨 추천해주세요. 신바람탈이나 와일드 샤코 추천합니다. 모쏠이신가요? 모쏠은 아닙니다. 수학 리메이크 됐는데 아직 쓸만한가요? 별로입니다. 박스에 이제 안 터지더라고요.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인데 라디오 방송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어떠신가요? 제가 라디오로 진행할 만큼 진행 솜씨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샤코 스킨을 사고 싶습니다. 나처럼 솔직히 하트 받을 수 있다고? 하트는 받았는데 문상을 못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편집 소스는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얻는 편이에요. 전 솔직히 팬티 안 갈아입지 개소리세요. 샤코 할 때 가장 빡치는 상대 챔프 블라디. 얘는 그냥 당해보면 압니다. 텔론이랑 같은 편집자이신가요? 편집 저 혼자 합니다. 형 저번에 뿌루로스님 만났는데 그때 떨려서 말 못했다고 했잖아. 만약 지금 뿌루로스님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그렇습니다.